저는 자액을 거의 매일 사용해요. 네. 아침 같은 때는 이렇게 생선이나 그런 음식들 딱 올려놓은 다음에 씻고 세수하고 뭐 아니면 머리 감고 그리고 음식이 딱돼 있어요. 그럼 먹고 운동을 늘 저는 좀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 조절을 좀 해요.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버섯 있잖아요. 그냥 자이글에 구워요. 구운 다음에 소금이랑 후추 약간 해서 먹으면 그게 너무 맛있어요. 그리고 제 칼로리 얼마 안 되니까 양껏 먹어도 되고요. 냉동된 떡 그대로 구우면 해동 따로 하실 필요 없이 모양 그대로 예쁘게. 그리고 다시 떡을 구우면 기름에 굽지 않으면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. 근데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구워도 지금 바로 뽑은 떡처럼 안에 수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겉은 누룽지처럼 바삭하고 그래서 떡 구울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정말 신기하게 냄새가 없다는 거. 달걀 후라이도 기름 튈 때가 있거든요. 근데 바로 코앞에서 요리하면서 먹는데도 기름 튀는 거 없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. 이제 보면은 이렇게 좀 제품이 이렇게 그럴싸하면 무거울 것 같잖아요. 근데 굉장히 가벼워요. 그래서 세척할 때 너무 편하고 간단하고. 네. 제일 좋아하실 분들은 주부님들. 제 주변은 아예 다 사용해요. 그 전에 사용했던 분들도 있고, 제가 이제 모델하면서 추천하기도 했고, 뭐 권하기도 했고, 선물하기도 했고, 다 사용하는데 만족도가 너무 높고요. 갖고 싶은 가전제품 목록에 자이글은 다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선물로도 참 좋을 것 같고요. 이판 그대로 그냥 올렸다, 내렸다 하는 걸로 간단하게 조절이 돼요. 그다음에 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고기를 반 굽고 전골이나 볶음 요리를 또반할수 있고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좀 편리하게 이 원래 기존의 불판 위에다 소뚜껑 같이 생긴 모양의 불판을 놓으면 고기가 더 빨리 익고 기름은 또 밑으로 빠지고 그리고 뒤집어서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볶음 요리나 전골 요리나 이건 가능하고 그러니까 훨씬 편하고 더 많은 요리를 한꺼번에 할수 있고 디자인도 훨씬 세련되졌고요.